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앱스트랙트 커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먼저 앱스트랙트 커브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앱스트랙트 커브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무료 배포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앱스트랙트 커브를 실행시키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서 New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로 접근해주세요. 새롭게 뜬 팝업 창에서 제작할 이미지의 사이즈와 기본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일단 대중적인 사이즈인 1920x1080으로 설정하도록 하죠.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미지 컬러 부분의 선택적 자유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이미지 컬러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컬러를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팔레트 항목이 주목할 부분인데 팬톤 컬러 팔레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테마의 색이 제공되죠. 색감 설정까지 마쳤다면 남은 것은 트랜스퍼런시 항목인데요. 이 부분의 체크박스는 배경색이 없는 아이콘, 아바타, 로고 등을 디자인할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앱스트랙트 커브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게 되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인터페이스가 확인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한 색은 화면 12시 방향에 있는 오리지널 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앱스트랙트 커브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었나요? 다행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받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